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전문 기업 셀레나 이민입니다. 많은 분이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이스타에 관해 문의 주시는데요. 오늘은 이스타 비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스타는 일렉트로닉 시스템 포 트래벨 오토리제이션의 약자로 전자여행 승인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즉,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자격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스타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방문 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2022년 8월 기준 $21입니다. 4달러의 신청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여행 허가가 거부된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가 아닌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진행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비자 없이 미국에 방문하시려면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2006년 10월 26일 이후에 비자를 발급받으셨다면 전자여권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타 신청서는 여행 전에 언제라도 제출해도 무관하지만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음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신청 방법입니다. 아래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이스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기본 언어가 영어로 설정되어 있으니 먼저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영국과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언어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스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처음 신청하신다면 신규 신청서 작성을 눌러주세요. 작성하고 있던 신청서가 있다면 바로 아래의 기존 신청서 작성을 누르고 작성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신규 신청서 작성을 누르면 보안 통지 팝업 창이 뜹니다. 입력하는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내용과 함께 본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이용 변경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니 확인, 계속을 누르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면 한국에서 출국 전에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여행 허가는 두 약관의 동의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관은 이 프로그램에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관은 이스타 신청 수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약관에 모두 동의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빨간 별표가 찍혀있는 항목은 모두 작성해주셔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권에 나와있는 이름의 영어 스펠링을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면 이메일 확인 코드를 보내는 창이 나옵니다. 코드 전송을 누르고 이메일로 수신한 네 자리 코드를 입력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와 여행정보도 꼼꼼히 작성해주세요. 결제가 완료되면 빠르면 한두 시간 내에 승인이 완료되어 비자 없이 미국으로 여행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타 비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국 이민 전문 셀레나 이민은 20년 이상의 전문가들이 EB1, NIW, EB5 등 다양한 비자 수속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미국 이민 100% 승인 실적을 자랑하는 셀레나 이민에 문의주세요.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